안녕하십니까, 진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는 바다의 나라라는 주제로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도서관에서 즐거운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새와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답니다. 토종새의 모습이에요. 이곳에서는 요트를 소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트는 아버지들의 꿈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요트를 몰고 싶은 생각들이 많답니다. 요트가 보이시지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돈이 없어서 요트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요. 이거는 한국분이 하시는 카페랍니다. 바다에 나가서 요트를 끄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답니다. 요트를 끄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참 정겨웠답니다. 물새가 도망가지도 않고 요트를 보고 있네요. 저도 한번 요트를 타고 나가고 싶어요. 요트를 정박한 곳곳에 사람들을 볼 수 있답니다. 집 앞에 점거해 놨지요. 요트의 나라답게 바닷가에서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물결이 들고 나기를 끊임없이 하네요. 풍랑이 부서져 포마를 이룬답니다. 높은 구름이 반짝반짝 요트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너울이 너울너울 춤을 추네요. 밭을 내린 요트들이 참 정겨운 모습으로 모여 있답니다. 저기 위에 하버 브릿지도 보이고 스카이 타워도 보인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스카이 타워가 참 잘 보여요. 저희 동네 앞에 바다랍니다.
이곳에서는 해안가에 개가와 놀 수 있답니다. 공원에서 개가 혼자 있더라도 유기견으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곁에 주인이 쳐다보고 있어요. 요트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도 보이네요. 저 멀리 아이들의 놀이터도 보이고 있답니다. 각가지 종류의 요트들이 하버브릿지 밑에 모여 있네요. 하버브릿지는 저희가 사는 북섬에서 시체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랍니다. 쾌속선이 보이시지요? 저 쾌속선이 저희 동네에서 시체로 연결을 한답니다. 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바다의 나라답게 바다에 관한 스포츠를 많이 즐긴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서 다들 수영을 잘해요. 옛날부터 한국에서 이곳으로 참치잡의 원형 어선을 많이 보냈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바다를 참 잘 볼 수 있어요. 물보라를 일으키는 배가 참 좋습니다. 서핑하는 물품도 있고요. 서핑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잘 볼 수 있답니다. 집에 정착된 요트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페리가 하는 정류장입니다. 관광 안내서도 보이시지요? 투어하는 페리가 출발을 하네요. 갈매기도 총총 날아서 영상의 주인공을 하네요. 서핑 물건들을 파는 가게를 참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서핑을 즐기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곳은 바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와서 바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